안녕하세요. 연휴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목포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지금도 지금 맞바람이 좀씩 부네요. 지금 연안 소형 어선 생선을 보고 계시는데 주로 황석어가 많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전체적으로 황석어예요. 다음으로 병어, 참돔, 밴댕이, 백조기, 우럭, 갑오징어, 간재미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 5월 9일 물때는 무신물때예요. 무신물때가 뭐냐면은 바닷물 흐름이 5도가도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적은 물때입니다. 이번 주는 물때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물때가 적은 물때예요. 바닷물 약한 적은 물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연안 소형 어선 6척 680상자. 그다음에 안강망 어선 25척 5310상자, 자항망 어선 3척 병어 104상자입니다. 이쪽은 안강망 어선이에요. 병어, 참돔, 우럭, 백조기, 황석어, 간재미, 갑오징어, 아기.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갈치. 오늘 갈치가 왔나? 갈치가 뭐 잡은 배들이 별로 없어요. 황석어, 병어, 참돔, 우럭, 밴댕이, 황석어, 갑오징어, 간재미, 아기. 여기도 병어, 황석어, 참돔, 우럭, 백조기, 밴댕이, 갑오징어, 간재미. 자, 이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거기 보시면 비슷하죠? 특별히 뭐 차이 나는 거 없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갈치가 하나, 둘, 세 척. 오늘 총 갈치를 잡았고, 어선이 네 척입니다. 큰 씨알은 별로 없고, 다잔 씨알이에요. 저쪽에 한척 있었고, 여기가 세 척이니까. 그리고 자항망 어선 마지막으로 두 척. 병어입니다. 자, 오늘 생선 여기까지예요. 전체를 보시면 조금 밑에라서 지금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가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고 입항을 했다고 말을 해야 되죠. 아침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재미나게 잘 시작하십시오.